네, 오후장 지금 바로 담을 종목 오늘 이상로 파트너와 찾아갑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돈 되는 흐름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저희가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대선 네. 토론 이후에 2차 전지주를 좀 주목해 봐야 된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날 이후로 2차 전지가 계속 가고 있거든요. 네. 오늘 2차 전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이유를 또 들고 오셨다고요? 원래 우리 방송에 너무 갑니다. 네. 네, 그래서 뭐 그게 말도 안 되는 이유고 사실 좀 더 타당한 이유를 좀 찾아보자 해서 우리가 이 LFP 관련된 부분을 오늘 한번 중점적으로 한번 보실 텐데 우리가 이제 LFP 배터리 관련된 부분 자체를 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술적인 부분만을 보면 하이니켈 배터리가 훨씬 더 좋죠. 네. 하지만 이제 LFP 배터리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제 강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 LFP 배터리 관련해서 좋게 얘기하면 가격? 유튜브나 이런 데서 악플이 많이 달립니다. 어... 그래도 하이니켈 배터리가 최고지 뭐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다만 이제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한번 준비된 그림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우리가 흔히 전기차라고 하면 그 전기차라는 범위는 생각보다 상당히 광범위한 것을 전기차라고 얘기합니다. 통계에 잡히는 전기차라는 것은 HEV, 그래서 우리가 하이브리드, 그리고 P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리고 EV, 순수 전기차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총칭해서 우리가 전기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엔진 더하기 모터를 쓰는데 이 모터라는 것이 보조, 우리가 이제 주전력은 90으로 엔진을 내고 나머지 10 정도를 모터로 쓰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 같은 경우에 한 10에 대한 부분으로 연료를 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용량이 큽니다. 그러면 이런 쪽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는 뭐 그 모터가 한 30, 4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절반, 절반 정도 가깝게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PHEV라고 하고 전기 자동차는 말 그대로 그냥 전기로만 가는 자동차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이 하이브리드가 있고 전기 자동차가 있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LFP, 그러면 우리가 이런 LFP 배터리는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기에는 너무나 성능이 조금 낮다라고 봐야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들어갈 때는 우리가 하이니켈 배터리를 쓰기에는 이 자동차에 대한 규모가 작다는 거예요. 그만큼 배터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동네에 보면 학교에 초등학생들 운동회 하는데 우사인 볼트 초대해가지고 달리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많이 팔리는 자동차는 뭐냐라는 건데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이제 흔히 LFP 배터리라는 것은 리튬 인산 철에 대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배터리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하이니켈 배터리라는 것은 니켈에 대한 함량이 높은데 거기에서 NCM이나 또는 NCA, NCMA 같은 부분으로 다른 여타의 화합물들이 들어가서 배터리를 구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NCM과 NCA는 이 두 가지를 하이니켈 배터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두 가지는 앞서 봤다시피 가격이 좀 더 많이 비싸고 대신에 그만큼 성능이 좋습니다. 우리가 탄산 리튬이 많이 들어가는 곳은 LFP 배터리. 대신에 수산화 리튬이 많이 들어가는 곳은 NCM이나 NCA 배터리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최근에는 보면 전기차에 대한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 전기차 안에서 우리가 순수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성장성이 둔화되는 모습. 네, 맞습니다. 다만 이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상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이 국내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앞서 앞에 그림과 비교해서 봤을 때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배터리, 이것은 이제 LFP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부랴부랴 다시 한번 이 LFP에 대한 부분을 증설을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는 거고 우리가 사실 이 LFP 배터리는 쉽게 표현을 하면 초등학교 독후감 대신에 우리가 하이니켈 배터리는 대학교 논문입니다. 당연히 이제 나요? 그죠. 그러면 하이니켈 배터리를 할 수 있는 기업도 대부분 다 LFP 배터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넘어갔던 것은 미래지향적인 것이 바로 이 주식시장이고 기업에 대한 가치 운용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이니켈 배터리 넘어갔던 거고 우리가 또 가격이 싼 것은 대부분 다 이 중국산이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이 최근까지는 조금 소외되어 있던 분위기에서 다시 한 번 더 국내 업체들이 이 LFP 배터리에 대한 증설이 이루어지면서 다시 재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추정을 한번 해볼 수 있고,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시면 우리가 수입차에 대한 등록 대수를 보더라도 가솔린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하이브리드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년이 빨강색이고 올해가 이제 파랑색인데 색깔만 보시더라도 두 배가량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두 배 조금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전기차에 대한 부분 늘어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하이브리드가 상당한 강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시장은 우리가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당분간 이 하이브리드 관련된 부분이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관련된 종목군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기업으로 윤성 FNC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윤성 FNC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들어가는 공정 장비 안에서 이제 전국 공정, 그 안에서 믹싱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국내 이제 믹싱 장비 업체가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JLMNS, 뭐 윤성 FNC,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이제 TSI, 그 세 군데인데, 현재는 이제 바닥을 다지고 조금 바뀌어 나가는 흐름이라 봐야겠죠. 그래서 이 자리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자리라 보고, 다음 종목으로 JLMNS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규모적인 측면을 보면 이 세 가지 업체 중에 가장 작은 기업인데, 다만 이제 좀 더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최근에 시장에 대한 상태가 낙폭과대 종목군들이 움직인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모 가격이 2만 2천 원이었다는 점, 현재는 이제 공모 가격 대비해서도 상당히 많이 빠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렴한 가격대, 낙폭과대로 단기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2차 전지주들에 대해서 조금 더 길게 관심을 가져봐야겠습니다. 오늘 순위율 탑5 뒤에 나와 있는데요. 순위 변동만 있고 종목수는 변동이 없고요. 오늘 ASR 종목으로는 대봉 LS가 있습니다. 월요일에도 한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 이후로 계속 오늘은 조금 내리고 있지만 이틀간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주 조금 더 봐야 될까요? 네, 뭐 시장이 지금 이슈에 의해서 움직인 시장이고, 보면 대봉 LS가 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네. 상한가에 가깝게 급등이 나오면서 뭐 앞으로도 좀 더 시선이 이어질 거라 보고, 오늘도 일단 제약바이오를 한번 준비해봤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퓨처캠이라는 기업인데, 우리가 이제 사실 퓨처캠이라는 기업은 재료에 의해서 좀 움직일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보다 재료에 대한 모멘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방사성 의약품 전문 기업으로서 최근에 다시 한 번 더 재평가를 받는, 그리고 이제 펩타이드라는 게 나오는데, 이 펩타이드라는 것이 단백질의 구성 성분을 우리 펩타이드라고 하거든요.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기술 수출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리면서, 1차적인 목표가는 19,800원, 그 손절가는 17,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퓨처캠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